대형상까지는 펜타토닉 스케일의 오폼에 대한 개념과 그것을 음악으로 적용하기 위한 공식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동주주의 개념과 그 동주주 음악을 위한 동주주 공식에 대한 그런 원리를 다루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펜타토닉 스케일을 다루기 위한 중요한 원리들입니다. 원리. 오폼과 오폼 공식, 그리고 동주주와 동주주 공식. 이것은 펜타토닉 스케일을 다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이번 강의부터는 그러한 펜타토닉 스케일의 그 원리와 연계해가지고 그런 펜타토닉 스케일을 다루는데 중요한 배경 지식과 이렇게 연계시키는 그런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성학의 원리인데요. 펜타토닉 스케일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화성학의 원리를 또한 잘 알아야 됩니다. 화성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음악의 어떤 중요한 어법인데요. 어법이요. 기본적인 어법이죠. 화성학 원리까지 잘 연계를 시킨다면 더 좋은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성학이라는 것은 일단은 기능적인 좋은 연주자, 기능적으로 좋은 연주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성학의 원리를 다루는데 화성학 내용을 전부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연주자가 꼭 알아야 될 것들, 연주하는 사람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화성학의 내용, 화성학의 원리, 그것들만 추려가지고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책이, 핵심 화성 원리라는 책이 모드 스케일 완전의 법과 펜타토닉 스케일 완전의 법이라는 책세 권으로 만들어져서 지금 대형 서점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그 개념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화성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고, 그리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화성학은 알아야 되는,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필연적인 그런 학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화성학의 첫 번째, 핵심 화성의 첫 번째 순서로 장음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음계. 아무 좁혀가 없는 음계가 뭐죠? 아무 좁혀가 없는 조가 뭡니까? 다장조죠. 다장조 음계를 순음계라고 합니다. 혹은 순장음계 또는 자연장음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순장음계는 음악 이론의
음악 이론의 출발점으로서 가장 음악의 기본이 되는, 음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음계가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런 조가 되는 것입니다. 악보를 보시면, 자, 총몇 개의 음이에요? 총몇 개의 음입니까? 8개 음이죠? 8개 음. 맨 왼쪽에 있는 음이 도예요. 이름이에요. 이름. 도. 그리고 맨 오른쪽 끝에 있는 음이 마찬가지로 도예요. 8번째 음이죠. 8음. 같은 음이죠. 두 개의 음이 같은 음이니까 하나 빼면 총몇 개의 음입니까? 7개 음이죠. 자, 이 7개 음을 바로 7음계라고 합니다. 7음계. 음으로만 봤을 때 7음계이지만 이론상에서는 8음까지 모두 사용이 됩니다. 이 이름부터 8음까지, 이름부터 8음까지를 옥타브라고 하죠. 여덟 번째 음을 옥타브 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옥타브라는 것은 뭡니까? 옥타브라는 것은 8음 단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8음 단위. 그래서 어떤 음으로부터 여덟 번째 있는 음, 어떤 음으로부터 8음, 여덟 번째 있는 음을 옥타브 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론상에서는 8음을 모두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책을 볼 때, 우리가 책을 볼 때, 거의 모든 책들이 글을 읽을 때 좌에서 우로 읽지 않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읽어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악보도 좌에서 우로 읽게 되죠. 좌에서 우로 읽게 되죠. 그래서 좌측부터 우측 방향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것이 상향 음계입니다. 상향 음계.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음이 한음씩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상향 음계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 하향 음계가 되죠. 하향 음계. 도시라솔 파미레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레미파솔라시도와 도시라솔 파미레도, 이것이 입에 달달달 붙어야 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는 하는데 그걸 거꾸로는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시라솔파미레도, 상향음계와 하향음계가 입에 달달 붙어야 됩니다. 또한 가지 참고적으로,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것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것은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이것은 이태리 말입니다. 이태리 음 이름이에요. 이태리 음 이름. 이태리 음 이름을 우리말로, 우리 음 이름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그것은 다라마바 사가나다. 이죠. 다라마바 사가나다. 이것을 영어 음 이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 음 이름. 그것은 C, D, E, F, G, A, B, C가 됩니다. C, D, E, F, G, A, B, C. 자, 이태리 음 이름과 영어 음 이름과 한국 음 이름. 이세 가지. 사실 지금 음 이름 얘기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세 가지 3개국어의 의미름을 여러분들이 아주 달달달달달달 입으로 볶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와 CDFJBC 다라마바사가나다 이 3개국어의 음이름은 이 음악 이론의 아주 핵입니다. 핵, 핵. 음악 이론의, 화성학 이론의 핵이에요. 핵. 이 3개국어의 음이름이 교차되지 않으면 안 돼요. 다, 시, 도, 라, 디, 레. 이런 식으로 이 음이름이 3개국어의 음이름이 수평으로 교차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입에서 달달달달 볶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CDFJBC 다라마바사가나다 입으로 달달달달 볶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음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계. 음계를 보면 이음 도, 이음 레 사이가 장이도입니다. 그리고 이음 레와 삼음 미 사이가 장이도예요. 장이도 음정만 먼저 볼게요. 그다음 파와 사음 파와 오음 솔이 장이도고요. 오음 솔과 육음 라 사이가 장이도고, 육음 라와 칠음 시 사이가 장이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삼음 미와 사음 파가 그 사이가 단이도고요. 칠음 시와 팔음 도 사이가 단이도예요. 자, 여기서 장이도, 단이도라는 개념은 뭐냐면, 장이도라는 것은 반음 두 개의 음정을 장이도라고 합니다. 이 반음 두 개, 이것을 한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반음 두 개를 한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혹은 온음이라고도 합니다. 온음. 한음과 온음이라는 말은 뭐 같은 뜻인데, 이 온음이라는 것은 네 박자짜리의 그 음가를 온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음가 개념과 음정 개념에 있어서 혼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혼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음 두 개의 음정은 한음입니다. 한음. 그리고 장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단이도. 삼음과 사음 사이가 단이도고, 칠음과 팔음 사이가 단이도인데, 이 단이도라는 것은 뭡니까? 장이도가 반음 두 개로 이루어졌다면 단이도라는 것은 반음이 하나 빠지는 거죠. 그래서 단이도는 반음 하나의 음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장이도는 한음이고 단이도는 이분의 이름이다. 그래서 반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음계라는 것은 장이도가 몇 개가 나옵니까? 단이도가 몇 개가 나옵니까? 장이도는 다섯 개가 나오고요. 단이도는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장음계는 장이도 다섯 개와 단이도 두 개의 음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장이도 다섯 개와 단이도 두 개의 음정 구조로 이루어진 음계가 바로 장음계다는 겁니다. 장음계.
쉽게 표현하면 삼음과 사음이 반음이고 칠음과 팔음이 반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나머지는 온음이에요. 삼음과 사음이 반음이고 칠음과 팔음이 반음인 음계가, 그리고 나머지 음계는 온음인 음계가 바로 장음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장음계의 음정 구조, 이 장음계의 음정 구조는 다장조를 포함한 12개 조의 모든 조성 음계의 틀이 되는 것입니다. 틀.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바탕. 12개의 그 조성이 있다고 했죠. 12개의 조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12개의 조성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 온음계 조라는 것이 있고 반음계 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12개 조성 안에는, 12개 조성 안에는 온음계조가 있고 반음계조가 있어요. 온음계조는 뭐냐? 온음계조는 7개, 7음계 있죠? 7음계. 7음 각각의 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조를 온음계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표가 없는 음들이죠. 순음이라는 것은 조표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순수한 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조성을 바로 온음계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장이도 음정을 가진 음정이 5개였죠. 장이도 음정이 5개였죠. 도와레 사이에 반음이 2개죠. 장이도라는 건 반음이 2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음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사이음. 도샵이 있고 레프렛이 있죠. 요것을 뭐라 그럽니까? 임용동음이라고 그러죠. 딴 이름 한 소리. 딴 이름 한 소리. 이름이 두 개지만 음은 하나인 것. 이것을 임용동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샵, 도에서 반음 올라가면 도샵이고, 레에서 반음 떨어지면 레프렛이죠. 그래서 만나는 거죠. 도에서 반음 올라갔고 레에서 반음 떨어져서 이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임용동음이 된 거고, 실제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사이음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임용동음이라는 것은 음은 하나지만 이론상의 조는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레와 미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샵, 미플랫. 영어로는 디샵, 이플랫이죠. 그리고 파와 솔 사이에 F샵이 있고 G플랫이 있고요. 파샵은 F샵이고 솔프렛은 G프렛이죠. 그 다음에 솔과 라 사이에 솔샵, G샵이죠. 라프렛은 A프렛이 있고요. 라와 C 사이에는 라샵, A샵, 그 다음에 C프렛은 B프렛이죠. 자, 이렇게 장이도 음정 사이에 사이음이 하나씩 있는데, 그것은 이론상에서는 두 개의 조다라는 겁니다. 두 개의 조. 두 개의 조. 그러면, 자, 온음계 조몇 개입니까? 일곱 개죠? 온음계 조 일곱 개에다가 사이음 조, 이론상은 몇개 나옵니까? 실음으로만 봤을 때는 12개, 12개 조이지만, 이론상으로는 17개의 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장음계 1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장음계 라장조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